노로바이러스의 주요 원인은 오염된 물이나 식품에 의한 식중독과 사람 간 감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를 섭취하였을 때 또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리 종사자가 조리한 음식물을 섭취하였을 때 걸릴 수 있어요. 감염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의 분변이나 토사물을 제대로 초래하지 못하였을 때 공기 중이나 손에 묻은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입을 통해 들어갔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4시간에서 48시간이며 심한 설사나 구토,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통상 3일 내에 회복되지만 1주 동안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하게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물이나 물은 8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후 섭취해야 합니다. 조리 도구는 염소 소독이나 열탕 소독을 하고 조리 환경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단체 급식소에서 설사 증상이 있는 조리 종사자는 일주일 이상 조리 및 배식 등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의 토사물을 처리할 때는 마스크와 에이프런을 반드시 착용하고 1000에서 5000ppm 염소 소독액을 충분히 적셔 닦아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학교 급식소 합동점검, 학교 관계자 특별교육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